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다기능성 소프트 재료 연구실의 박사과정 김총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하이드로젤이라는 재료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이드로젤은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재료입니다. 이렇게 늘렸을 때 쉽게 늘어나는 재료고요. 이 하이드로젤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이드로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하이드로는 물을 의미하고 이 젤은 이 하이드로젤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 하이드로젤 내부에는 고분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내부에 이 물분자들이 수없이 많이 갇혀 있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처럼 투명하면서도 또 이 고체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재미있는 재료입니다. 이 하이드로젤은 이렇게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참 재미있는 재료인데요. 아직 일상 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이드로젤이 쉽게 찢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드로젤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변형이 주어졌을 때 쉽게 버틸 수 있었지만 제가 한번 이 가운데에 균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게 되면 아까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성이 균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지 못한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기계적인 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이 터프 하이드로젤이라는 이 재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 터프 하이드로젤입니다. 이 터프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일반적인 하이드로젤과 비슷하게 투명하고 또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료이지만 이 균열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균열이 낸 채로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쉽게 찢어지지 않고 이 변형을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프 하이드로젤이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이 하이드로젤 내부에 이 고분자 네트워크가 특별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하이드로젤과 다르게 이 터프 하이드로젤에는 두 가지 고분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을 분산시켜서 이 첫 번째 폴리머 네트워크가 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하이드로젤의 물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연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장치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하이드로젤의 특별한 점은 굉장히 이 안에 내부에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물 속에 이 이온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내부에 이온을 녹인 하이드로젤은 이 내부에 전기를 흐릴 수 있는 성질을 추가로 가지기 때문에 이런 전기 장치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 이온 전도성 하이드로젤을 이용해서 한번 LED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드로젤에 이 전원을 연결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반대편에는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 불이 들어오는 이 LED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드로젤과 LED가 맞닿았을 때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젤을 통해서 이 전기가 흘러서 LED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 하이드로젤을 이용해서 저는 이 변형이 필요한 이 전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만든 장치는 이 터치패드입니다.
일반적인 터치 패드는 인듐 틴 옥사이드라고 해서 유리와 같이 쉽게 깨지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하이드로젤로 이 터치 패드를 만들었고, 이 하이드로젤 터치 패드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팔에 감은 상태로도 이 파괴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는 이 팔에 감을 수 있는 이런 터치패드 대신에 이 터치패드를 만들 때 이 동작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1차원의 D 모양의 터치패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1차원의 띠 모양의 터치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계측 기기에 지금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터치를 하기 전에는 이 31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가운데를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증가를 해서 35라는 값이 나왔고요. 제가 이 검정색 도선이 있는 쪽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41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빨간 쪽을 제가 터치를 했을 때는 32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계측 장비는 전류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값들은 제가 이 터치를 했을 때 유도가 되는 전류값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하이드로젤에는 이 양쪽 끝에 전압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때 제가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양쪽 전극으로부터 손가락 쪽으로 이 하이드로젤을 통과해서 전류가 유도되게 됩니다. 이때 이 지금 전류계는 이 검정색 전극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가 이 검정색 전극과 가까운 쪽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전류가 흐르는 패스가 이 전극부터 제 손가락까지 이 짧은 거리만 흐르면 되기 때문에 더 큰 전류가 유도가 되고, 제가 이 검정색으로부터 먼 곳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전류가 흘러야 되는 길이가 이쪽 끝부터 제 손가락까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커져서 더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전류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전류값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제가 어느 위치를 터치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이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이 터치패드를 늘린 상태에서도 똑같이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터치패드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고정이 안 되는데요. 이 터치패드를 늘린 상태에서 제가 터치를 했을 때 가까운 쪽과 먼 쪽을 터치했을 때 여전히 아까 보았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증이 완료된 터치패드를 이용하여서 2차원으로 확장을 하여 이 팔에 감을 수 있는 이 유연한 터치패드를 만들어 보았고,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글씨를 쓰는 동작과 또 게임을 컨트롤하는 동작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연구들을 보셨는데요. 이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이 실생활에서는 이 하이드로젤을 쉽게 찾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이드로젤이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도 이 하이드로젤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시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저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이광렬 교수님의 나눔 우리의 미래라는 강연의 주제로 이제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실험을 해주신 김종찬 연구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가을 카오스 강연 화학의 미스테리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화여대 박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깥에 날씨가 많이 춥죠.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카오스 강연에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강연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카오스 강연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강연이 될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고 또 어떤 대화를 할지 궁금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라고 들었습니다. 나노과학이죠. 저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에 많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부 강연이 끝나고 2부에는 패널 토의가 있을 텐데 오늘 2부는 저와 고려대 윤효재 교수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2부 패널 토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류, 나노, 인류의 삶을 바꾸다. 두 번째, 융합 연구의 모범생 나노. 이 두 주제 모두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윤효재 교수님의 미니 강연인 3분 과학, 나노 융합 연구의 최첨단, 분자 전자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이광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 울릉도 출신이십니다. 교수님 그 자기소개를 읽어보니까 울릉도에서 굉장히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울릉도는 교수님께 어떤 곳입니까? 원래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아름답게 채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울릉도에서 놀고 그렇게 자랐던 것이 지금 이제 과학자가 되기 위한 그런 자양분을 쌓아준 그런 시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오늘 강연 제목이 나노 우리의 미래인데요. 교수님이 상상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제 실제 나노 과학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그 꿈이자 희망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이것을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물려주자 그리고 미래에는 좀 더 이제 고통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 이런 것들 이제 꿈을 꾸고 가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였으면 하고 그러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광렬 교수님의 강연 나노 우리의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나노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이 퀴즈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중세 성당에 있는 그런 그 색유리 그림이죠. 여기에 유리가 있는데 색깔이 들어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귀여운 녀석의 이름이 개코 도마뱀 부치라는 그 파충류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기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발바닥을 살펴보면 뭐 끈적이도 없는데 잘 기어 다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이 두 사이에는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 이렇게 구글에 치면은요. 이러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자인데요.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또 이런 분자들이 모인 그런 집합체가 이제 나노 물질일 거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뭐 마치 쥐처럼 생긴 이런 로봇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적혈구 속을 막 헤엄치면서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치 아마 요 병을 고치는데 이런 게 쓰이는다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그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런 나노 기술의 나노 기술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또 여기에 보이는 이런 많은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밝은 미래가 또는 이런 기술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노 과학과 기술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에서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나노 과학과 기술이고요. 1나노미터는 여기 수학적인 기호로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이게 거꾸로 하면은 이 10억 분의 1이죠. 이렇게 1미터를 10억 개를 만드는 거예요. 10억 개만큼 쪼개는 거죠. 그 작은 단위. 그런 단위가 이제 1나노미터인데 이런 이 나노미터는 어디에서 왔냐면 그리스의 난쟁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나노스. 나노스는 그리스어로 난쟁이니까 미터인데 정말 작은 난장이죠. 정말 정말 작은 미터다. 정말 작은 크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이 나노 세계라든지 또 원자 분자 세계는 얼마나 작은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자들은 이 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탄소 원자인데 탄소 원자 속에는 양성자가 6개, 또 중성자가 6개, 전자가 6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탄소 원자가 모여서 12g이 되면 이 속에는 1몰의 탄소 원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몰이라는 것은 과연 몇 개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6022000000 쭉 가서 000몰.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조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숫자인데 조를 넘어서 경, 해, 정말 6천해 개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바로 1몰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돌죠. 1년 동안 도는데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1500억 미터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먼 거리죠. 이걸 이제 원의 면적 파이 r의 제곱을 해보면은 7 곱하기 10의 22승 미터, 700회 제곱미터의 면적이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죠. 면적이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있는 10마리 강아지가 1제곱미터에 요 10마리 강아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 강아지들이 그 지구 공전 궤도의 면적에 모두 다 심어 놓으면 강아지를 그 숫자가 바로 1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180g의 물이 있다고 하죠. 물 한 컵 정도죠. 물 한 컵 속에는 물의 H2O의 분자량이 18입니다. 18g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몰의 수는 18 곱하기 10
그죠? 몰의 수는 이제 10몰이 되죠. 10몰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강아지 마리 수 곱하기 10배 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강아지 마리 수라고 한다면 아까 그 면적에 또 10배 더 있어야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물 분자가 정말 정말 작다는 걸 우리가 감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m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1m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장미꽃밭이죠. 자, 이걸 10배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장미꽃에 여기 벌이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배 확대된 세상입니다. 다시 10배를 확대를 하면 이게 벌입니다. 벌이 독수리보다 훨씬 더 크죠. 이게 100배 더 확대한 세상입니다. 이걸 만 배를 확대를 하면 이제 벌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벌의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어떤 도움 형태로 되어 있는 눈들이 있고 거기 눈 사이에 털들이 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 배 확대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이걸 만 곱하기 만 1억 배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구조를 우리가 DNA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 나노미터이면 우리는 이런 DNA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10배 더 확대를 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1 나노미터인데 이제 우리는 원자를 볼 수 있습니다. 10억 배를 확대를 해야 원자가 테니스 공이나 아니면 뭐 소프트볼 정도 크기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노 세계로 가게 되면 즉 10억 배, 1억 배에서 10억 배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원자들도 볼 수 있고 분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으로 먹는 타일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그런 분자들이 1나노미터보다 좀 작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이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화학 분자죠. 그리고 이제 화학자들은 이런 단위도 많이 씁니다. 얘를 이제 이름은 앵스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앵스트럼이 10개 모여 있으면은 이제 1나노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단위는 앵스트럼. 분자의 단위는 1나노미터. 좀 큰 분자들은 10나노미터. 그것들이 또 모여 있는 집합체는 뭐 100나노미터 정도까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나노 세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노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막연히 짐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나노세계를. 나노물질들을 보고 나노물체들을 봄으로 해서 더 자세히 그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전자기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파장과 종류가 있습니다.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장인데요. 10^-12승 미터. 정말 정말 짧죠. 이런 짧은 파장을 가진 것이 감마레이. 10^-8승 정도 이 근처에 있는 애가 UV. 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 하죠. 이때 우리가 막아야 되는 빛이 이 정도의 영역에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그거보다 좀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감마레이나 엑스레이는 몸에 맞으면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짧은 파장을 가지면 에너지가 높아지고요. 파장이 길어지면은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파장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여기 visib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길어지면 적외선이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영역을 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영역에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의 물체들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우리 눈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에 대한 파장을 지니는 가시광선이 어떤 물체를 때리고 그 물체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수정체를 통과해서 이 뒤에 망막에 맺힐 때 그때 그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그 빛이 때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용체라는 빛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용체의 화학적인 구조가 바뀌고 거기서 나오는 생성되는 화학물질이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고요. 그 전기적 신호를 이제 신경세포가 인식을 해서 결국은 이제 머리까지 가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몸은 좀 대단하죠. 거꾸로 된 이 이미지를 다시 굉장히 우리는 인식하지도 않는, 의식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상을 만들어내니까 정말 대단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눈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는 나노물질을 연구하는 게 나노기술이다. 근데 파장이요? 파장이 저거보다 더 길면 물체에 부딪혔을 때 반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노물질은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광학현미경으로는 나노물질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볼 수 있으면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다시 탄소 원자의 구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요 전자는 크기가 이 탄소 원자의 크기보다 아까 원자의 그 단위는 1 앙스트럼, 10분의 1 나노미터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크기보다도 10만 분의 1보다도 더 작습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정말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전자를 원자에 또는 저 나노물질에 던지고 튀어나오든지 통과하는 전자를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노물질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제 현미경들이 여기에 실제는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 현미경들입니다. 꽤 크죠. 이런 TEM, SEM, STM, 또 AFM 이건 정말 작죠. 그죠? 이런 다양한 현미경을 가지고 나노물질을 보고 이해하고 우리가 나노물질을 만들었을 때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도 보고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 TEM이란 현미경을 어떻게 구동을 시키는지 물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EM은 여기에 전자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압은 100에서 200V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자총에 걸려있는 전압은 200kV, 300kV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보다 1000배 정도 더 크죠. 굉장히 높은 전압을 여기다 걸어주게 되고 여기서 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밑을 꽝 때립니다. 그때 여기 3mm예요. 정말 작은 구리판 같은 거 위에 우리가 보고 싶은 나노물질을 얹어놓고요. 이런 거 있죠. TEM 그리드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끼워 넣어요. 그럼 이 전자가 그 나노물질은 굉장히 작고 얇으니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서 여기 맨 밑바닥에는 형광판이 있습니다. 그 형광판에 전자가 꽝 때리게 되죠. 그때 남는 잔상을 보면서 그 위에 있던 물질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원자들의 배열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육각판으로 생긴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나노판입니다. 나노 입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전자총이 전자가 통과를 하고 또 이걸 또 확대를 해보면
이런 동글동글동글한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원자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원자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자들은 원자를 봅니다. 원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학은 블랙박스 속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SEM은 어떤 거냐? 얘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란 것인데,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 자유전자들은 낮은 일함수를 가지고 약간의 에너지만 줘도 이 전자들이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미를 보고 싶다, 개미를 SEM 이미지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개미한테 아주 아주 얇은 금 방막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금 코팅이 된 개미죠. 마치 저기 투탕카멘 마스크처럼 개미한테 금을 입혀야 돼요. 그러면 그 금을 입힌 개미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전자가 꽝 때리는데, 그러면 금 방막에 전자가 때릴 겁니다. 그러면은 금 표면, 그 개미 표면에 있는 금에서 전자들이 여러 개가 튀어나가요. 그때 튀어나가는 전자를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 개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미는 아니고 꽃가루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SEM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STM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죠.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뾰족한 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뾰족한 침의 끝을 표시하고, 여기 침이 큰 게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요. 바닥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요 둘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걸어주고 요 둘 사이를 아주 아주 가깝게 갖다 대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튀어갑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기 이제 요게 전류예요. 요때 생기는 전류는 전자의 개수죠. 전자의 개수는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고, 그리고 지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그냥 숫자예요. 얘는 거리.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I가 커집니다. 이게 전류가 더 커지죠. 그래서 거리가 먼지 짧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그래서 표면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STM으로 본 이미지인데요. 여기 원자라고 써져 있죠. 구리판이에요. 바닥은 구리판인데 이 위에 철의 원자를 뿌려놓고, 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STM 그 바늘 같이 생긴 팁 있잖아요. 그 팁에 전압을 줘서 저 원자를 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원자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AFM은 STM하고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냐면, AFM이라는 현미경은 여기 atomic이라는 게 원자, force, 힘, 원자들 사이의 힘을 이용한 현미경인데,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뾰족한 끝임의 끝이 우리가 보고 싶은 나노물질을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꾹 눌러지면 밑에 있는 녀석은 안 눌리기려고 버티겠죠.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판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레이저를 쏴서 이 판이 얼마나 휘어지는지를 보면 거꾸로 이 밑에 있는 물체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습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화학 물질을 표면에다 깔아놓고 AFM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렇게 분자의 모습을 우리는 AFM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다양한 현미경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는 우리는 예전엔 몰랐어요. 동물들이, 식물들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런 물질, 그 생물들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그 얘기했던 도마뱀 부츠입니다. 자, 이 녀석을 한 녀석 딱 잡아가지고 좀 불쌍하지만 발바닥 부분을 면도날로 표면만 살짝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아까 얘기했던 SEM이라는 현미경 있죠. SEM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얘 발바닥이 이렇게 이상하게 털 같은 게 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털의 끝을 보니까 뭐 또 털이 더 갈래가 있고요. 끝물을 보니까 이렇게 넓적넓적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는 이제 개코 도마뱀 부치라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생체에 있는 재료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기도록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저렇게 생기기만 하면 어디든 쩍쩍 잘 달라붙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표면 넓적한 부분과 이 벽 사이에는 반델발스 인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그런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얘는 개코 도마뱀 부치는 접착제가 없어도 벽을 잘 기어 다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미가 날개가 만약에 반짝반짝 빛나면 그 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작에 새들한테 잡혀 먹히고 그 매미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겠죠. 근데 요 불쌍하지만 죽은 매미 한 마리 잡아서 매미 날개를 아까 그 얘기했던 SEM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도 돌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 높이는 수백 나노미터, 그리고 두께는 한 50 나노미터 요 정도 되는 돌기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점 주변에 육각형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육각형이 뭐 옆에 예쁘게 육각형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주 무질서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빛이 들어갔을 때 빛이 밖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반사가 안 되죠. 그래서 매미는 그냥 봤을 때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입니다. 여기 아주 멋진 나비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나비가 나노 기술을 이용해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런 영롱한 색깔을 여기 영어로 써놓은 이리데센스라 그러는데 이런 이리데센스는 뭐 조개 껍질 속에 또는 뭐 홍합 이런 것 속에도 있는 자개 그죠? 그런 데서도 다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요 날개를 이제 자세히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시면 이 키틴질이라고 있는 곤충들이 사용하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아주 멋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패턴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패턴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포토닉 크리스탈을 부르는데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이 있으면은 어떠한 빛은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반사가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빛이 들어갔다가 그냥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요 나비의 경우에는 이런 파란색이 반사가 아주 잘 되는 거죠. 특별히 잘 되는 거죠. 카멜레온도 역시 포토닉 크리스탈을 씁니다. 카멜레온, 이 녀석 두 마리의 카멜레온은 서로 다른 카멜레온입니다. 근데 화가 났다든지
이제 짝짓기 처리되었을 때는 카멜레온이 색깔이 이렇게 더 밝아집니다. 이때 밝아질 때 어떻게 이 색깔이 변하냐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의 빛을 좀 더 잘 반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붉게 보이겠죠. 근데 요 카멜레온의 피부를 자세히 요게 이제 피부의 단면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요 속에는 이러한 동글동글한 것들이 격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요 동그란 것이 뭐냐면 구아닌이라고 부르는 분자의 나노 결정이에요. 나노 결정들이 일정한 간격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빛은 들어가고 어떠한 빛은 뭐 반사가 잘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붉은색의 노란색의 계열의 빛이 잘 반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멜레온은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나노공학자죠. 주변의 색깔을 보면서 자기 피부의 이 표면층을 넓이를 벌릴 수도 있고 좁일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머리는 생각하진 않겠지만 주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색깔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보호색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이게 이제 연꽃잎입니다. 연꽃잎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잘 자라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랐을 때 이제 연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연꽃잎은 신기하게도 비만 오면 이파리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깨끗해지는 작용을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했고 또 현미경으로 보았습니다. 현미경을 보니까 연꽃잎에는 이런 돌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돌기들에는 또 보면은 여기에 아주 조그만 더 작은 돌기들이 존재하는 걸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러한 돌기들의 표면에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의 물질들이 왁스 같은 것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운 것들이죠.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비가 오면은 또르르 굴러가면서 이런 애들은 싹 씻어가고 또 물은 연꽃잎에 잘 젖지 않죠. 소수성이니까. 소수성이는 싫어한다는 뜻인데 서로 싫어합니다. 연꽃잎은 물을 싫어해요. 물을 싫어하니까 요 물방울이 그냥 또르르 굴러가요. 그러면서 연을 계속 씻어내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연꽃잎도 이제 나노기술을 이용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화학자들은요 커다란 플래스크가 있고 거기에 어떤 물질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손만 있습니다. 손은 그 물질들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온도를 높인다든지 뭘 섞어준다든지 이런 데만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잘 정의된 나노 입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육면체 뭐 그리고 이렇게 아주 예쁜 다면체, 판, 박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이런 뼈대 구조 크기가 아주 균일하면서 동그랗게 생긴 입자들, 나노 리본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반응 조건을 바꿔가면서 합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얘는 정말 빙산이 있다면 빙산의 끝에 끝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정말 정말 많은 나노 입자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종류와 그 구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세제에 쓰이는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도 나노 입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탄소의 경우에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다이아몬드인데 또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가지면 그래파이트라고 부르죠. 흑연. 그런데 요 하나를 흑연층을 하나 딱 떼내서 똘똘똘 말면 원통형이 나오죠. 그런 구조를 가졌을 때 나노튜브라고 부릅니다. 또 나노튜브가 이렇게 끝이 동그랗게 말려 있다면 말려 있는 끝부분만 또 연결해서 동그랗게 만들면 뭐 플루오린이라고 부르는 C60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드는 방법은 다르게 만들지만 그런 구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그래핀을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그래핀 옥사이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짝대기 두 개가 있는 걸 탄소 이중 구조라 그러는데 이중 결합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고 산소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래핀 옥사이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DNA도 자기들끼리 조립을 해서 아주 예쁜 나노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요. S전자 같은 경우에 이건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오래된 기술이지만 이 레이저 기술, 광학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는 나노미터, 20나노미터보다 훨씬 작은 수준의 나노 구조들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나노미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나노 입자들의 색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왼쪽 축은 여기 금, 은인데요. 얘들은 금의 색깔과 은의 색깔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별 게 아니고요. 반사되는 빛의 종류가 금은 붉은 계열이 많이 나오고요. 은은 모든 빛의 영역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 종류 RGB 배워봤을 겁니다. 레드, 블루, 그린을 다 섞어버린 하얀색이 하얀 빛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은은 모든 영역에서 반사를 잘해요. 그래서 얘는 거의 흰색에 가까운 금속이 되는 거고요. 금은 파장이 긴, 즉 빨간색 계열이 조금 있고요, 노란색 계열이 있습니다. 얘들이 섞여서 주황색 같은 그런 색깔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노 입자를 만들면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도 이제 전자들이 있죠. 있는데 이 빛이 전자기파죠. 전기장도 있고요. 자기장도 있습니다. 이때 전기장이 이 입자의 전자들하고 공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 출렁출렁출렁 하는데요. 입자가 어느 정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출렁출렁하는 그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빛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죠? 금의 색깔이죠, 얘들은. 그런데 금을 나노 입자로 만들면 입자가 이렇게 작을 때는 금의 입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자가 크면요, 파란색이 돼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공명하는 빛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색유리에서 이런 색깔들 중에 여러 가지가 이와 같이 은 나노 입자, 금 나노 입자 크기와 모양을 변화를 시켜서 공명되는 파장을 조절을 하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색깔을 뭐가 있었냐? 이런 나노 기술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 그 도체의 경우 또 반도체, 부도체의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원자가 띠와 전도 띠의 거리인데요. 이 둘이 겹쳐져 있으면은 여기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까지 차 있죠. 그리고 전도 띠에 전자가 들어가면은 자유전자가 마음껏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니까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이 도체인 경우에, 금속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요만큼 회색 부분으로 보이는 만큼 전자가 전도 띠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저 그만큼 전류를 잘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도체의 경우에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이제 좀 다른 그 중간 정도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녀석들이 약간은 위로 갈 수 있어요. 그거 올라간 전자만큼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반도체예요. 근데 이런 반도체의 경우에 나노 입자를 만들면 재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전에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있을 때 이 간격이 입자를 작게 만들면 간격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들의 경우에는 UV 같은 것을 쪼여줬을 때, 우리 UV는 눈으로 볼 수 없죠, 그죠? 근데 이런 UV를 쪼여주게 되면은 밑에서 UV를 받아서 위로 전자가 하나 올라가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에너지 갭 차이만큼 가진 빛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갭이 작을 때는 빨간색 계열의 색이 나다가 갭이 커지게 되면 파란색 계열의 색이 나옵니다. 남색 계열. 그래서 빨주 노초파남보를 나노 입자 종류 하나, 여기는 카드뮴 셀레나이드인데 카드뮴 셀레나이드라는 나노 입자 한 종류를 가지고 크기만 바꾸면 어떻게 해요? 색깔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나노 입자들 중에 이제 구멍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제에 집어넣죠. 세제에 집어넣는데 그 원리가 만약에 물 속에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이 녹아 있으면은 소위 센 물이 되고 그럼 비누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올라이트라는 이 구멍이 뻥뻥 뚫린 이 구조는요. 표면에 Na 플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물 속에 있는 Ca2 플러스 같은 것을 얘들이 잡아서 Na 플러스를 밖으로 내놔요. 그럼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럼 거품이 잘 나죠. 그래서 빨래가 잘 되죠. 그런데 쓰거나 아니면 이런 구멍 속에 화합물들을 넣어서 쪼개고 붙이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촉매로 많이 쓸 수 있는 물질인데 이런 구멍들의 크기가 수 앵스트럼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분자의 크기만큼 되죠. 지올라이트라는 애들은 이 구멍의 크기가 또 여기에 이제 메조포러스 실리카라는 것이 있는데 메조라는 것이 저기 중남미 그 미국에서 중간에 있는 아메리카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미조 아메리카거든요.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 미조 포러스는 수 나노미터, 아까 얘기했던 앵스트럼 크기보다는 더 큰 이렇게 나노미터 수준의 구멍을 가지는 물질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실리카의 구조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다발들로 있거나 구멍이 기공이 꼬여 있는 이런 구조들도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긴 화합물질, 유기물질과 금속을 서로 레고 블록을 쌓듯이 막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속과 이런 유기물이 많은 것을 이제 올게닉이라 그러는데 올게닉과 금속, 메탈, 그래서 메탈, 올게닉이 만드는 프레임워크 해서 MO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도 우리는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핀에 정말 작은 구멍을 뚫을 수도 있어요. 작은 구멍을 뚫어서 여기 막을 만들면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기체만 빼낼 수도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 정말 작죠. 수소 기체만 뽑아낸다든지 CO2는 빠져나가고 뭐 질소는 못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막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리카 같은 경우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실리카 SiO2인데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구멍입니다. 대부분이 구멍으로 이루어진 공기,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이제 프레임을 SiO2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실리카, 에어로젤이라고 그러는데 에어로젤에서 에어, 아까 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젤은 똑같은 젤이고 에어로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젤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이고요. 여기에 에어로젤이 있어요. 마치 어때요? 그냥
연기가 이걸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물질은 대부분이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는 정말 대단한 절연체, 열을 전달 안 하는 절연체죠. 단열재인데, 그래서 여기에 톨치로 막 가열을 해도 위에 있는 이 얼어있는 장미꽃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놔도 톨치로 가열을 해도 괜찮아요. 안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단열재를 이런 그 스페이스 셔틀은 우주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굉장히 높은 대기권 들어오면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열재를 여기 타일로 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뜨겁고 속에 있는 컴퓨터도 오작동이 안 일어나겠죠. 이런데 이제 이런 물질도 쓰고요. 또 탄소로 이루어진 이런 빈 공간, 여기는 탄소예요. 그래핀이라고 얘기했던 이와 같은 빈 공간, 여기에는 이제 강아지 풀 끄트머리죠. 여기 정말 가볍죠. 이런 거의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 물질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럼 어떤 나노 기술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예가 연료 전지차가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여기 수소 탱크가 있고 여기에 연료 전지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힘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는데, 만날 때 이런 막을 통해서 만나면, 원래 그냥 수소하고 산소는 만나게 하면 펑 하면서 열만 내고 소리 내고 끝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나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 전기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할 수 있고요. 이런데 이제 전극에 여러 가지 나노 입자들을 촉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노 촉매가 이런 데 쓰이는 거죠. 또 원유가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원유는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그냥 기름을 스펀지로 뽑아내는 것하고 다르죠. 굉장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끈적이는 것을 뽑으려고 그러면, 스펀지에 흡수시키려고 하면 우리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변학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잘 설명하시겠지만은 이런 원유는 끈적이는 물질들도 열을 가해주면은 점도가, 끈적이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이런 스펀지가 있을 때 그래핀을 거기에 코팅을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양 끝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나죠. 열이 나면서 밑에 있는 원유를 녹여요. 좀 더 점도가 낮아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 쭉 빨려 들어가고 이걸 꺼내서 쭉 짜주면 원유를 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도 원유가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압전 물질이라 그러는데, 이런 물질은 이렇게 꾹 눌러주면요 전압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 같은 경우에 뒤꿈치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주면은 저절로 충전을 해요. 충전을 해서 뭐 이걸 뭐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여기에 가슴에 페이스메이커를 달고 있는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TV가 있는데, 이런 TV에서 이제 나오는 색은 LED라는 것을 씁니다. Light Emitting Device라고 해서 발광, 빛을 내는 그런 소자를 씁니다. 이때 이 뒤에서 UV 같은 것을 쪼여주게 되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낼 수 있는 나노 입자가 그 빛을 흡수를 해서 RGB를 내면은 그 색을 조합을, 그 빛을 조합을 해서 모든 종류의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이와 같이 연꽃잎처럼 코팅을 이제 해주는 거죠. 해주면 이제 청소부가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프레이 페인팅만 잘 해놓으면 그냥 비만 오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건물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수차가 스프레이로 물만 쏘면 돼요. 그러면은 표면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블락 많이 쓰시죠? 선블락에 이 그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것이 이런 이렇게 생긴 나노 입자예요. 산화아연 나노 입자인데 이런 산화아연 나노 입자가 UV가 오면요, UV를 흡수를 해요. 그리고 약간의 열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피부를 통과해서 속에 DNA를 파괴시키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주게 됩니다. 어저께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제 아이가 아빠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노 이런 은나노 입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냄새가 안 나는 발 양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은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런 분자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게 이제 이콜라인데 대장균인데 이런 식품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 형광이 안 생기면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화학자들이 뭘 하는지 보시는 거죠. 먼저 이렇게 이제 DNA 가닥이 있죠. DNA 가닥이 있고 이렇게 팔자처럼 돼 있는 부분이 그 이콜라이가 대장균이 내놓는 단백질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분자들이 집합체예요. 그래서 얘들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여기에 오면은 이 부분이 똑 끊어져요. 그래서 F라는 것은 아까 초록색 빛을 내는 부분이고 Q라는 것은 그 빛을 가까이 있으면은 못 내놓게 하는 애예요. 퀸처라 그러는데 얘들이 여기에 사이에서 딱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색깔을 내놓는 그런 포장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류독감이 왔을 때 여기 오리 한 마리가 이제 희생이 돼 있죠.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인데 그런 그 병원균인데 이런 것들을 그 오리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철새 도래지 또 닭 사육장 이런 데서 병원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질이 센서인데 센서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가 와서 이 녀석을 탁 터뜨려 버리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색이 확 나타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뭐 이렇게 버튼 여기에 색깔 두 개가 나타나면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뭐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은 저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검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이제 나노 입자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방탄조끼죠. 방탄조끼에 아까 얘기했던 나노 튜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노 튜브는 정말 정말 튼튼한 그 섬유질인데 지구상에서 자연에서 가장 튼튼한 섬유는 거미줄이에요. 근데 이 거미줄보다도 수십 배가 더 강해요. 나노 튜브가. 그런데 케블러라는 여기 케블러라는 것이 현재 방탄조끼에 쓰이는 섬유인데 이 케블러는 거미줄보다 한 4분의 1밖에 인장 강도가 없어요. 약하죠. 그런데 이 나노튜브하고 케블러를 섞어주면 방탄조끼를 만들 수 있는데 재미있는 성질이 있어요. 총알이 날아가서 방탄조끼에 빵 때리면 순간적으로 방탄조끼가 딱딱해져요. 면이. 그럼 총알이 그냥 옷에다가 총알 꽝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다 부러지겠죠. 근데 이 옷이 갑자기 그 부분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때려도 갈비뼈 안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환자가 여기에 아직 황반변성들은 안 오셨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이제 황반변성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돼요. 여기 굉장히 아파 보이잖아요. 이런 주사기를 눈에다가 이제 찔러 넣어야 돼요. 정말 아픕니다. 하루 정도 아프다고 그래요. 계속 눈이 뻐근한데. 근데 이렇게 이것도 아파 보이죠. 근데 바늘의 두께가 아주 얇아지면요, 우리 몸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바늘로 어떤 패치를 만들고 마치 그 우리 그 파스 바르듯이. 근데 여기에 이제 약물을, 요 끝머리에 이제 약물이 있는 거죠. 약물을 담고 있는 그런 패치를 눈에 붙였다가 떼면 약물은 전달되는데 안 아파요. 이런 일도 나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쥐 같은 애의 경우에 좀 너무 많이 갔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로봇 같은 것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어떤 공간 속에 뭐 CT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조영제, MRI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조영제, 또 치료를 해주는 약물,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있고, 뭐 암세포를 찾아가서 붙을 수 있는 그 타겟팅 모이어티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이런 나노 캐리어, 나노 담지체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를 하는 진단 동시 치료 개념도 나노를 통해서 사람들의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미래에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노가 우리 몸과 어떤 그 융합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심장이죠. 여기 그 피부고요. 피부에 이와 같이 타투처럼 센서를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일 수도 있고 실로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당뇨가 있을 때 당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뭐 또 심장의 경우에는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아니면 심장이 멈췄을 때 약물을 주입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소위 휘어짐이 가능한 그런 회로를 만들므로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집을 못 찾아가고 언어를 잃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얘가 이제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와 이런 그 반도체 칩, 메모리 칩과 융합을 해서 뭐 집으로 찾아가는 회로를 심어준다든지, 말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공 관절도 있고요. 팔이 없는 사람인데도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뼈도 훨씬 더 튼튼하고, 여기에 있는 뭐 나노 튜브 같은 것으로 이제 근육을 만들어서 굉장히 강한 힘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그런 미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극히 일부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둘의 여기 스테인드 글래스와 개코 도마뱀의 공통점은 뭘까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신 답이 있을 텐데 제 답은 이 둘 다 나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부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 토의에서 수고해 주실 고려대학교 윤효재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고려대학교 이광렬 교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청중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화학과 윤효재입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이광렬 교수님은 이제 같은 과에 제가 후배 교수로 있고요. 예, 그 이게 선배랑 같이 이런 데 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많이 어렵고, 예, 하지만 예, 간단하게 제 전공 분야 말씀드리면 저는 그 주로 재료화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융합 연구 중에 하나고, 저는 주로 표면에서 이제 분자의 어떤 거동을 이해하고, 특히나 분자들이 이제 어떤 외부 전기장 하에 놓였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가에 대한 기초 과학적인 연구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그 말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환경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료전지 자동차 총매 연구, 그리고 이제 CO2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이제 환원해서 쓸모 있는 물질로 바꾸거나, 아니 물을 이제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노 분야의 연구자이고요. 저는 특히 자연을 모사해서 나노 소재를 합성하고 특성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질문도 있으실 테고 또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좀 거창한 주제입니다. 나노, 인류의 삶을 바꾸다. 나노가 우리의 삶에 현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래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중들이 나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영화에도 나노라는 말이 나오고 SF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다면 나노가 어디에 쓰이느냐 도대체,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광렬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뭐 여러 가지 나노 과학의 뭐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효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응용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거꾸로 질문을 거꾸로 해서 나노가 쓰이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아마 대중분들께서 인식하기에 한 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노벨 화학상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이 세 분의 화학자에게 이제 주어졌고요. 그 주제가, 그분들이 평생 동안 기여해서 받은 주제가 이 분자 기계입니다. 이제 몰레큘러 머신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연구를 보면 이 분자를 가지고 모터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분자 자동차도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뭐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수 나노미터의 자동차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를 만들어서, 이 모터가 실제로 뭐 제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논문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모터를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모터가 실질적으로 1초에 그 1200만 번을 돌아갑니다. 분자 모터가. 그러니까 모터라는 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모터를 가지고 이분이 그 이 분자 모터보다 만 배가 큰 유리 실린더를 돌리셨어요. 예. 그 말이,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연구하는 입장으로서는 센세이셔널하게 다가왔던 것이, 아, 이 나노 과학 기술이 우리가 연구실에서 논문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 무언가 우리 삶에 오겠구나라는 게 저는 깊이 와닿았던 연구 결과였고요. 실제로 이제 노벨 화학상,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술이 여러분들 같은 대중에게 임팩트가 왔을 때 사실 주는
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례적으로 이 몰레큘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상업화에 기여되진 않았지만 노벨상에 나온 거죠. 그 말인 즉슨 이 노벨위원회에서도 이 나노과학, 즉 분자를 가지고 나노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곧 우리 인류에게 맞닥뜨릴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네. 이 강의 중간에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실제는 나노바이오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직공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세포는 자기가 처해 있는 나노 환경에 따라서 특히 줄기세포는 분화되는 방향이 바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장 이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심장세포로 변하고 뼈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어쩌면 그 팔이 또는 어떤 장기가 없어졌을 때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필요할 텐데 이런 데 있어서 나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면에서 아까 에너지 환경은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인류의 건강, 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나노과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신다면? 먼저 하시죠. 선배 교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예전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호기심 충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지식이 많아지면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화석 연료가 많이 쓰이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약은 개발되는데 수명은 굉장히 길어지지만 실제 삶의 질은 더 나빠지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노 기술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꿔가는 해결을 해가는 그런데 그런 것을 기여를 해야 이제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는가 물론 다른 정의를 가진 분들도 괜히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회적인 책무 과학자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연관해서 지금 나노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게 네.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힘든 문제는 환경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가을만 되고 겨울만 돼도 고통받는 것이 이제 미세먼지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지금 계속 듣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그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뭐 2040년, 50년 될 때까지 계속 증가를 해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문제는 절대 그때까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은 더 나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나빠지게 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조금 첨언을 하자면 당연히 환경 문제도 그다음에 인류의 복지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문제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선진국에서 과학을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시지만 사실 과학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배부른 자의 취미 뭐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진국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술을 진짜 필요로 하는 데는 오히려 저는 제3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말씀드리면 실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어느 정도 중도국 혹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뭐 에이즈라든가 말라리아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질병에 의해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정도의 질병이 아니게 된 상황이죠. 하지만 심지어 아프리카라든가 뭐 인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왼쪽 그 북부 지역을 가게 되면 아직도 말라리아가 사실은 그 상당한 이제 치사량을 보이고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마땅한 진단 키트가 없고 그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불가한 상태인 거죠. 더 시급한 건 사실은 이제 치료보다도 초기에 진단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 특히 미국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창업한 빌 게이츠하고 그 빌 게이츠의 자신의 와이프의 이제 이름을 따서 빌 앤 말렌다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한 2003년인가요? 그때쯤에 한 2억 달러 정도를 비영리 연구비로 해서 제3세계의 말라리아와 그 에이즈를 조기 진단할 수 있거나 영원히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나노 기술. 그죠? 아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로우 코스트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하는데 아주 저가의 진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이제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화학과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나노 과학을 하는 분들이 그런 펀드를 받으셔 가지고 이 나노 과학을 통해서 아주 소량의 물질로 그 나노 현상을 이용해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이나 저희들처럼 어떤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도 쉽게 자신의 피 한 방울만 놔서도 또 떨어뜨려서라도 그 말라리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지의 그 이제 포인트 케어라고 하는데 현지에 적합한 그런 나노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이 나노 과학이 꼭 선진국에서의 어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기술이 닿지 않는 제3세계에 오히려 맞는 최첨단 기술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나노가 인류 복지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과학에는 양면성이 있죠. 마치 뭐 우리가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줬지만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또 미세 플라스틱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노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이제 나노 과학의 그런 그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S 전자 그 QLED TV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원래 이제 양자점은 카드뮴이라는 금속을 쓰면은 빛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쓰면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금속을 써서 양자점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노튜브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강도가 좋은 타이어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자동차체나 아니면은 비행기 이런 데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마모가 잘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졌고 계속 그 도로에서 그 분진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생태계로 흘러가고 뭐 탄소는 썩지 않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그 성원까지 말씀드린 이태걸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가 나노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생명체가 특히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되어도 아무 문제 건강을 영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어떤 기준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리 우리가 만드는 물질을 상품화했을 때 어느 정도로 환경에 흘러갈지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 미칠 건강에 대한 영향도 미리 예측을 해서 너무 나쁜 경우에는 상품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강연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이제 전에 만나서 이제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나노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광용 교수님께서 나노 기술이 미래에 빈부의 격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말씀해 네.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그 신문지상에서 저기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지금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 기술이. 또 아까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미래 뇌 같은 경우에 또는 장기가 손상이 됐을 때 그거를 고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실제는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부자는 200년, 300년 살고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은 소위 그 혹한기, 혹서기가 더 많아질 거고요. 또 기후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도 더 심해질 텐데 거기에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빈곤층이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럼 결국은 부자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보호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아까 윤현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나노 기술을 개발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그 오지에 그 가난한 나라의 오지에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빈곤층이나 이제 그 복지가 닿지 않는 그런 소외된 계층들한테도 아주 저렴한 하지만 효과적인 그런 나노 기술을 보급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미리 있을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을 하고 고쳐가는 그런 정책적인 고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나노 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려해야 될 것은 또 이런 물론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과학 분야의 모멘텀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나노 분야는 분야의 그 시작 그 초기 때부터 사실 안정성, 독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왔고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노 과학이 또 안전하고도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더 할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그 토의 주제를 마치고 두 번째 토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융합 연구의 모범생 나노. 저희 두 번째 주제인데요. 나노 과학은 화학자뿐만이 아니라 물리학, 공학, 의학 또 뭐 있죠? 약학.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져 왔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온 그야말로 그 융합 연구의 시초 내지는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나노 과학에서 융합 연구가 잘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융합 연구는 일단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의 언어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 언어가 나에게 어떻게 또 이해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노 같은 경우에는 나노라는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 현상에서도 나노 패턴이 있으면 줄기세포 분화가 달라지고 또 심지어는요 세포의 경우에 필로포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발처럼 이제 생긴 게 있어요. 그 두께가 한 100나노미터 그보다 더 가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요. 나노 입자도 있고 또 나노 패턴도 있고
또 아까 포토닉 크리스탈 얘기했는데 어떤 그런 구조가 있을 때 새로운 물리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라는 키워드만 갖다 놓으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편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또 내가 뭘 하는지 또 설명을 해주고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큰 그런 융합 연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렇게 기성세대 분들이 배웠던 어떤 학문의 경계가 명확한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연구가 뭐 순수 과학 혹은 공학 뭐 이런 것에 사실 경계가 이 나노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많이 무너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뭐 한 가지 뭐 예를 말씀드리자 뭐 바이오 쪽에 예를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현재 4차 산업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뭐 로봇 공학이라든가 그죠? 뭐 AI라든가 사실 여기에도 뭐 나노 과학 기술의 그 아주 그 융합 연구의 결과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뭐 4차 산업에서 AI 같은 경우는 최종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뇌를 뇌하고 유사한 성능을 가진 어떤 인공체를 만드는 거죠. 그죠? 심지어 현재 뭐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의 성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뇌에 가지고 있는 신경망 이런 걸 따라가기 위해서 나노 물질이라든가 나노 선이라든가 나노 입자 이런 걸 써서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검출하고 뭐 심지어는 그것을 제어하고 그죠? 어떤 질병 치료라든가 뭐 예를 들면 전쟁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뇌에 어떤 신경 나노 물질을 이용해서 신경 신호를 제어해서 어떤 전쟁에서의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든가 그죠? 그런 이제 뇌를 신호를 검출하고 제어하고 뭐 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그 다음에 AI를 모방할 수 있는 우리 뇌를 모방하는 AI의 어떤 그런 지능 개발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나노 과학이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 나노 과학이 90년대부터 융합이 시작되었고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서 더욱더 거듭 진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윤효재 교수님의 3분 과학 미니 강연을 들어볼까요? 융합 영역을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자 전자학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윤효재입니다. 예. 제가 이제 3분 과학 이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주제하고 좀 연관이 있게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패널 토의에서의 주제하고 좀 연관이 되게 나노 과학이 특히 나노 화학이 어떻게 다른 분야하고 융합이 되어서 진화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나노 과학의 융합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한 분야의 예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분자 전자학, 결국에는 나노화학과 전자공학의 그 교집합에서 연구를 하는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 전자학이 어떻게 이제 시작했는가? 그 배경은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이 비전공자들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에 앞서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지금 다국적 기업으로 전자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인텔 여러분이 아시는 인텔을 공동 설립한 분 중에 한 분인 그 고든 무어라는 이 분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50년 전이죠. 벌써 1965년에 50년 전에 이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겪을 기술적인 한계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그 선견 지명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1956년이면 사실 이 그래프가 1970년인데 요 이전의 시기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 여러분과 같은 뭐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점점점 소형화된 전자 기기를 원할 것이고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원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 니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집적화된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개발되는 속도를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2년마다, 24개월마다 반도체 칩의 성능이 두 배씩 증가할 것이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칩 안에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트랜지스터가 24개월마다 역시나 두 배씩 늘어나야 한다. 결국에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트랜지스터가 두 배씩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랜지스터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제 반도체 공정이 이 무허가 예상하기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적도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라고 50년 전에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 해결책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화학 분야에서도 이 해결책을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한 분이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이론 화학자십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북부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화학과에 재직 중이셨던 이론 화학자셨죠. 마크 레트너라는 교수님이 40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고든의 무어의 법칙이 나오고 10년 정도 후에 1974년에 이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분자가 하나 있고요. 분자 안에 전자를 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자를 받을 수 있는 화학작용기를 동시에 위치시킨 다음에 이 분자 하나를 전극 사이에다가 놓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분자를 사이에 두고 전극을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극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전류가 반도체 소자에서 우리가 보는 다이오드의 그 성능을 그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론 논문을 발표를 하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그 무어의 법칙에 반도체 기술의 한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1900년도에 많이 쓰이던 부품이, 전자 부품이 이제 진공관이죠. 이게 사이즈가 크기가 한 센티미터 스케일입니다. 아주 작죠. 그죠? 근데 19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밀리미터로 더 작아지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삼성이나 LG, SK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나노, 수십 나노까지 줄일 수가 있었죠. 하지만 더 작은, 그죠? 왜냐하면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훨씬 작기 때문에 나노미터, 수나노미터의 분자가 이러한 반도체 부품의 성능을 모방할 수 있으면 무어의 법칙의 한계는 훨씬 문제점이 다가오는 시점이 멀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기술로는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던 것, 예를 들면 나노 크기의 로봇, 그죠? 그 다음에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노벨상을 받았던 나노 크기의 모터, 그죠? 그래서 우리 혈관 속에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왜? 분자 하나의 사이즈는 매우 작게, 극도로 작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마크 레트너 교수님이 제안한 분자 크기는 수 나노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5나노미터, 3나노미터, 심지어는 1나노미터, 극도로 작죠. 그죠? 하지만 오늘날 쓰고 있는 다이오드들은 보시면 센티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천만 배 혹은 억만 배 정도 그 부품의 소형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56년에 무어의 법칙이 나오고 74년도에 분자 하나를 가지고 전자 부품을 쓸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우연치 않게도 80년대에 이르르면서 지난 시간 카오스 그 강의에서 여러분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IBM에서 주사형 탐침 현미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공학적인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힘 현미경, 그죠?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든가 주사 터널링 현미경,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이러한 분석 장비들을 IBM에서 1980년대에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크 레트너 교수님의 아이디어와 이 분석 기술, 공학적인 기술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이제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자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분자를 조절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크 레트너 교수님이 원했듯이 분자 하나에 관련된 전자 소자를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기화학자들이 분자를 합성하고 이 합성된 분자들을 가지고 다양한 그 분자 부품들이 보고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마크레트너 교수님은 비록 다이오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학자들, 나노과학자들이 융합 연구를 통해서 현재 분자 하나를 가지고 다이오드, 메모리, 트랜지스터, 그죠? 심지어는 옴의 법칙에 반하는 네가티브 디퍼렌셜 레지스터라고 하는 그런 신기한 전자 소자도 우리가 분자로 구현할 수 있음이 현재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2000년대가 넘었으면서 이제 신소재, 그죠?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되면서 소재 공학하고 접목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강현 교수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구 하나가 탄소 원자 하나고요. 육각고리의 탄소가 벤젠 고리가 되고 벤젠 고리가 투 디멘셔널하게 2차원으로 무한대로 뻗어 있는 이런 물질이 2010년에 결국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게 되죠. 이러한 탄소 물질이 일반 전기를 잘 흐르는 무기물, 금, 은과 같이 전기를 잘 흐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기존에는 전극을 무기물을 쓰고 이 활성 분자를 유기층을 썼다면 이 탄소 그라핀을 전극을 쓰게 되면 전극과 활성 분자가 모두 올가닉으로 모두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내구성이 아주 좋은 그런 분자 전자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또 하나 신소재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이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 보시는 터미네이터,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액체 로봇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액체 금속이 이제 그 작가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데 이러한 액체 금속을 고체 금속 대신에 분자, 쉽게 손상받을 수 있는 분자 표면에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데 쓰임으로써, 그죠? 분자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분자 전자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2010년대에 그라핀이라든가 액체 금속, 그 외에 다양한 신소재들과 융합이 되면서 분자 전자학이 한 번 더 이제 퀀텀 점프를 해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나노과학 기술이 결국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고 화학자들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공학, 기술, 기계공학, 뭐 신소재공학, 화학공학과 연결되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뭐 심지어는 생명공학과도 연결돼서 뇌를 모방할 수 있는 전자 소자 이런 거를 이제 개발되면서 이 분자 전자학 더 나아가서는 나노 기술이 다른 분야와 융합이 되면서 점점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융합을 통해서 실제 무어의 법칙에서 보듯이 사회에서 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는 사실 화학자 혼자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에게 리더십을 팀워크를 요구하고 공동 연구를 요구하는 것이 전 세계의 지금 글로벌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이 돼야 되고 사실 그 한 가운데 하나의 교집합이 이제 나노과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이 분자 전자학을 통해서 나노과학의 융합적인 특징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재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광렬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을 잘하네요, 그죠? 예, 분자 소재 이렇게 소자까지 우리가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나노 이런 것들이 정말 소자로 구현이 되고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되면 이제 끝까지 간 거죠. 이제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분자는 원자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체죠.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이제 분자로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그 과학의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미래를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노 과학은 사실 지금 이제까지도 새로운 젊은 분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은 미지의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이제 젊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탐험하고 탐구할 것이 많은,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서 우리가 나노과학을 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초과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오늘 이광렬 교수님 그 강연 주제인 나노, 우리의 미래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패널 토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네. 그 이번에 카오스 강연,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카오스 강연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과학적인 연구의 동력이 좀 원초적인 호기심에 기반을 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강연 시리즈를 들어보니까 되게 그런 것보다도 사회의 필요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요즘 되게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근본적인 호기심은 이제 어쩌면 살짝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과학의 이제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뭐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뭐 원자 구조의 발견이라든가 뭐 상대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필요에 의했다기보다는 좀 호기심에 의한 그런 동력을 받았다는 생각이 강한데, 그러면 오늘날 혹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과학적인 연구는 그런 그런 순수한 호기심에 의한 순수하다고 해야 돼, 좀 본질적인 호기심에 대한 그런 거에 의한 연구들은 이제 좀 힘을 잃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강연이 대중 강연이다 보니까 이제 응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도 응용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미래에 어떠한 응용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떠한 쓸모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노과학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나노 사이즈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사실은 저로서도 가장 흥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응용 분야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과학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려면 이제 뭐 연구비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연구 풍토가 아무래도 그 응용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될 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과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도 네, 예, 아마 할 말씀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그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 색깔이 저렇게 변하고 그게 그 속에 소위 포토닉 크리스탈이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연구가 진행됐죠. 그게 2017년, 18년 이야기입니다. 카멜레온의 색깔이 왜 변할까? 아주 원초적인 호기심이죠. 그 연구를 이제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이제 그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응용을 얘기를 했지만, 나노가 태동된 거는 실제는 1980년대 초기 그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됐고, 지금 거의 35년, 40년이 돼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부분의 전자공학,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은 그런 원리들은 이미 굉장히 옛날에 1920년, 30년대 이럴 때 물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에 기반을 해서 그게 70년대에 구현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하고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호기심이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다 발견할 거 다 발견했으니까 응용하자.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학자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사회적 풍토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적죠. 조금씩 조금씩 그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일도 생기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술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융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융합 기술 분야 또는 과학 분야, 전문 분야들을 하나의 레고 블록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가지 종류만 되면 이걸 융합을 하면 그 가능한 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하는 만큼 우리는 더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더 많이 힘차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뭐 좀 배웠으니까 금방지게 시내 근처도 못 갔는데 우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뭐 네,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호기심은 기반이 돼야 되지만 예전에 뭐 원자 발견되고 이런 시대랑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모든 과학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에서부터 오는 연구비를 받아서 과제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오히려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하는 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넘어서야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 극대화돼야 되는 게 오히려 현대 과학자로서 특히나 연구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소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거기 잠깐만 또 첨언을 해보면 지구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 다 죽고 나서 그 호기심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고 그 호기심은 계속 가지면서 지적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용 연구와 기초 연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 오늘 강연에서 다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기초 과학적인 면에서 나노 분야에서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아주 많고 그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그런 면에서도 기초 과학적인 면에서도 이제 그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여기 앞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이제는 이제 대답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는 짧게 걸로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림인데 그 구글 같은데 그냥 퀀텀 닷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항상 나오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입체적인 모양. 14면체인가요? 어쨌든 해가지고 이게 정사각형 6개랑 그리고 6면체 8개 해가지고 나오는 그 모양을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만든 퀀텀 돛을 합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합성을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건지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EM 같은 데 쓰이는 그 이제 원자 침 같은 게 굉장히 원자 단위로 보면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안 만들고 케미컬하게 에칭을 해서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산 같은 거를 사용해서 뭐 금속을 이렇게 깎아낸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원자 단위까지 정확하게 그걸 깎을 수가 있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나중에 내 실험실에 들어오면 딱 좋을 그럴 학생의 질문인데, 아까 그 퀀텀 다스의 경우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그게 입자가 어느 정도 크기가 이상이 되면요, 면이 생기면은 더 안정하게 변합니다. 동그란 것보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나노 입자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표면에 우리가 계면 활성제라는 분자를 붙입니다. 근데 이 계면 활성제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면일 때 요 길이가 같은 그런 계면 활성제들 간에 상호작용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입자 커졌을 때 그게 좀 더 안정하고, 입자 아주 작을 때는 동그란 게 외려 더 안정하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 아까 그 금속 나노 입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면 활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지식이 많이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아까 그 탐침 얘기를 했는데, 자, 뾰족하게 만들어도 원자 하나 단위로 뾰족한 것처럼 안 보이죠. 뭉뚱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둥그스름한 그런 공면이라도 맨 마지막에 원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원자가 바닥에 있는 하나의 원자하고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 현자, 주사 전자 현미경이랑 탐침 현미경, 탐침 현미경의 경우에 굉장히 XYZ 축 중에 Z축이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 100분의 1 옹스트롬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네, 뒤에.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에너지 전환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탄소 나노 튜브를 잘 활용하면 에너지 전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탄소 나노 튜브에서 태양 에너지 같은 것의 변환 효율이 높아지는지 하고, 또 그게 지금 만약에 실리콘 베이스의 에너지 변환 장치들보다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상용화 같은 게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답변 드리면은, 탄소계를 가지고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건 아니고 태양열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탄소 물질들이 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흡수하는, 결국 반사를 잘 안 하는 검은 물질이니까 굉장히 빛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흑체가 이제 빛을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그걸 이제 뭐 전기를 만들어낸다든지 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쓰이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광 전지 쪽은 저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효율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금인항은 이제 그 색깔로 보이는 게 이제 빛에 의해서 이렇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막연하게 이제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통은 화학색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조색이라는 말씀인데, 그럼 구조색 이렇게 빛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학색하고 그렇게 빛에 의해서 보이는 거하고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좀. 지금 우리가 이제 화학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는 그 염료,
그 염료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염료는 아까 그 전도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있는 것처럼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오비탈들이 있고 전자가 차 있지 않은 오비탈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빛이 흡수가 되면 밑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는지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 금 나노 입자의 경우에도 크게 보면은 조금 다르죠. SPR이라는 것은 이제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밴드 갭에 의해서 역시 전자가 차 있는 갭과 D와 그렇지 않은 D 사이의 전자의 이동 요구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금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소민 박사님 좀 더 자세히 잘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빛이 들어갔을 때 그 입자 위에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런 전자들이 어떤 전기장이 전자기파가 있을 때 전기 electric field 전기장의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출렁거림이 있어요. 그 출렁거림이 있을 때 그 흡수되는 빛의 반대쪽 그쪽이 이제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적으로 좀 다르죠. 이제 구조적인 아까 구조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조색이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밴드에 의해서 염료라든지 퀀텀 닷은 이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색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까 포토닉 크리스탈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닉 크리스탈 같은 구조색은 아니고 이제 마찬가지로 골드 입자에서 나오는 색도 이제 그 골드 입자가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런 색깔이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제가 나노가 왜 특별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나노 물질들이 특이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광학적 특성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의 파장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인지하는 빛의 파장이 한 3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가 이제 가시광선의 그 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재를 그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제 파장보다 크면은 빛은 아까 그 이광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관찰하는 그 소재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더 크면 이제 그 빛의 일렉트릭 필드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 파장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필드에 따라서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색깔이 이제 금이에서 보이는 색깔이 이제 그런 현상에서 나오는 색깔이죠. 그러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분은 끝나고 과학 외전 시간이 있습니다. 과학 외전은 강연자와 패널 바로 앞에서 촬영 단체 사진 촬영 후에 바로 앞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더 친밀한 시간입니다. 그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네, 뭐 우선은 이런 과학 대중화가 사실은 많이 우리나라의 다른 해외에 비해서는 없는 편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부분의 국가연구소나 대학의 연구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연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당연히 아셔야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기초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못된 거는 질타하시고 할 그런 권리가 있으신 거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고 말씀드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경청해 주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꿈나무들이 좀 앉아있는데 좀 다른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과학자를 해보니까 괜찮은 직업이에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학에 흥미가 있으면은 평생을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도 잘했다고 칭찬 듣고 살 수 있으니까 용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가 뭐 이미 4차 혁명,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 시대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세상의 모든 기존의 질서를 뒤바꿔버린다는 데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어쩌면 미래에는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직업을, 뭐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시대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과학자는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서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학자는 없어지지 않는 직업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도전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예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요즘 AI 시대를 맞아서 각광받는 화학계의 영역인데요. 계산화학을 다룹니다. 그리고 앞서서 3개의 강연을 진행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신민석 교수님께서 사회를 다시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나노화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좋은 자리에서 두 분 교수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대중이 보는 나노과학은 어떤지 대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